구세마, 나와봐. 예! 무슨 일이십니까? 훈련장 앞에 좀 가봐. 어떤 여자가 널 찾는다는데? 예? 여자요? 여자라니. 이놈 이거 벌써 고란 나인들까지 후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송현아! 너 어떻게 거래 들어왔어? 거래들이 그림이 있어서 왔어. 그림? 아, 그 혹시 병풍도? 어. 아니, 다 완성했나 보네? 다행이다. 너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저, 대수야. 너 혹시 저하께서 어찌 지내시는지 아는 거 있니? 저하? 어, 우연히 들었는데 저하께서 계유아에만 계속 계신다 그러던데. 너도 들었구나. 실은 우리도 계속 못 빼고 있어. 이기사 훈련장에도 통 안 오시고 남네 간 나흘이만 겨우 뵙는 것 같은데 계속 별 말씀이 없으시대. 대수야, 혹시 저하를 뵙게 되면 이것 좀 전해줄래? 이게 뭔데? 대순이가 어인 일이냐? 송구합니다, 저하. 이렇게 불쑥 찾아뵈서. 아, 아니다. 일이 안 꺼라.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까? 그래. 아주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마음에 들끓을 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지. 저야 무식한 놈이라 잘 모르지만 우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하. 도와서 화원 나으리들보다 더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매화도다. 돌아가신 아빠 마마께서 즐겨 그리시던 그림이지. 근데 여긴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냐? 말해보거라. 저하 벌써 닷새째입니다. 계속 침소에도 안 드신다 하니 행여 옥체라도 상하실까 싶어 송구합니다, 저하. 아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모두에게 걱정만 안기는 듯해. 그러고 보면 난 참 쓸모없는 사람 같구나.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이 분란만 일으키니 말이다. 저하. 이러다 보니 내가 하려던 것은 결국 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다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숱한 이들을 고초에 몰아넣었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는지도 모르지. 저 어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게 다 무엇이냐? 송현이가 가르치고 있는 도화서 다모들이 그린 그림이랍니다, 저하. 송현이가 가르치는 도화서 다모들이라고? 예, 저하. 저 일전에 저하께서 힘을 써주신 덕에 송현이가 화원 교육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그 덕에 다른 다모들도 이렇게 그림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송현이가 저하께 꼭 이걸 전해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하께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요. 그 때문에 많은 다모들이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요. 송현이나 도화서 다모뿐이 아닙니다. 저희 이기사 관원들도 저하 때문에 가슴에 희망과 용기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헌데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무서운 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기다리신다고 저희와 약조하셨던 저하셨습니다. 헌데 그런 저하께서 겨우 이만한 일에 어찌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저하만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는 어찌하라고요? 믿고 기다린다. 이런 나를 말이냐? 저하. 송현이가 나한테 왜 그 그림을 전하라 했는지 알겠다. 지금 그 아이는 나에게 정신 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하? 어쩌면 지금 나보다 송현이가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오랜 세월 이어온 도화서에 관행에 맞서 여린 몸으로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사실 그 아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게야. 그래, 송현이가 이리 애를 쓰고 있는데도 나는 네 말대로 겨우 이만한 일로 이곳에 처박혀 못난 모습만 보이고 있었구나. 저 내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